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땅조리는 5개의 영을 가진 이제 군사총통으로 승진되었었는데요. 하지만 승진과 함께 따라온 건 그 침막한 산책거의 뚜리산을 잡아주기라는 명령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땅조리는 이 골치 아픈데 그 침막한 산책거가 어떠한 곳입니까? 2만 명이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가도 이 놈들 나와봐니 3분의 1도 못 두었었는데 말입니다. 그러니 이 자신이 2,500명이 군대가 아니라 마적대 7,000명을 모두 다 출동시켜도 택도 없겠죠. 이는 이 무조건 계략을 써서 놈을 잡을 수밖에 없겠는데요. 하여 짱조리는 자신이 군사의 짱조샹과 이 순례천을 불러들여서 또 문을 확 걷어 닫는데요. 순례천 형님, 그리고 짱조샹아, 미안하지만 우리 뚜리산을 잡아주기 계략을 생각해내기 전까지 저 문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. 예, 또요? 사실 저번에 위인을 잡아죽일 때 이렇게 문을 잡아 걸고 가둬놨었는데요. 네, 짱조린이 군사로 산다는 건 이렇듯 극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. 그들 세 명은 그 자그마한 룸 안에서 이 먹고 자고 하면서 큰일 작은일도 다 그 안에서 해결했다고 하는데요. 이 사람을 억지로 그게까지 몰아넣지 않으면 기가 막힌 계략이 떠오르지 않는다는데요. 그렇게 한 달 동안을 이 안에서 가둬두자 그 세 명은 모두 다 이제 저정신이 아니어서 이 미쳐버릴 직전인데요. 순례천과 짱조샹은 이미 뭐 선자병법이고 36개고 병법책이라 병법책들을 수십 번이나 샅샅이 읽어봤지만 막당한 계략이 없었다는데요. 그러자 이때 이 멍에서 앉아서 이 생각에 잠겨있던 짱조린이 채상을 땅 하고 치는데요. 자, 두 분 잘 들어보세요. 이 우리들 같은 상황은 그 손자병법이고 36개고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. 왜냐? 우리만큼 특수한 경우는 그 옛날에 없었기 때문이죠. 그러면 요 우리들이 특수한 경우는 또 우리들이 특수한 환경 속에서 해결해야죠. 하지만 짱조샹과 순례천은 이게 대체 뭔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쳐먹는 거였었는데, 하참, 평상시에 그렇게도 똑똑하던 두 분이 오늘 왜 이럴까? 자, 보십시오. 우리들이 특수한 상황이란 게 뭐겠습니까? 바로 저 짱조린이 아니겠습니까? 내는 정부군으로 귀순하는 데 성공하였었고 또한 이제 얼마나 됐다고 5개 영을 거느리는 군사총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침막한 산지 거의 뚜리산도 이 모든 걸 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고 아마도 침을 개개 흘리면서 있을 거란 말입니다. 그러면 우리 그놈한테도 큰 벼슬을 준다고 이 꼬시면 어떻겠습니까? 이놈이 그 벼슬을 받으려면 무조건 침막한 산지고에서 나와서 벼슬을 받으러 이곳으로 와야겠죠. 그때 이놈을 그냥 그러자 짱조샹과 순례천은 둘 다 혀를 끌끌 차면서 짱조린한테 엄지손가락을 척 내미는 거였었는데, 어르신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. 이는 그 옛날 제갈량이 환생해도 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탐복할 계략이네요. 정말로 이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. 네, 그 난세 영웅이 뭐 아무나 되는 거겠습니까? 그렇게 짱조린은 자신이 계략에 따라서 직접 펑태성으로 찾아가서 정치 대장군을 만나는데요. 자, 대장군님, 큰 놈을 잡으려면 이 큰 미끼를 던져야죠. 뚜리산 그놈은 만약 신민후의 군부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저를 의심하면서 걸려들지 않을 겁니다. 하지만 이 펑텐성이 어르신 쪽이 군부라면 말이 달라지겠죠. 그놈은 워낙에 오만한 놈이라서 이 펑텐성 장군 정도가 되어야 이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. 그러자 펑텐성 대장군 이커탕나 정치는 하하하 하고 웃어대는데요. 짱조리나 짱조리, 이놈이 이 실력 하나는 끝내주는데 사실 이 조정에서 실력 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야. 제일 중요한 게 이 출신이거든. 근데 니놈이 마적대 출신이라고 이리저리에서 말이 그렇게도 많은 게 아니겠니? 그래서 내 그 쓸데없는 소문들을 잠재우느라고 너보고 침막한 산책골을 쳐라고 한 거다. 근데 역시 니놈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아주 기가 막히는 계략을 가져왔구나. 당연하지, 당연하고 말고 말만 해라.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도와줄 수 있다. 감사합니다, 대장군 어르신. 짱조리는 이 인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식은땀이 쫙 흐르는데, 내를 보고 침막한 산질거를 토벌하라고 한 게 원래는 이러한 깊은 뜻이 있었네. 만약 그때 내가 꾀병을 부렸더라면 그 후과는 아이고 상상도 하기 싫었겠죠. 이어 짱조리는 정치대장군이 부관 쩌징청한테 부탁하여서 이 임명에 대해서 뚜리산한테 전하라고 하는데요. 네, 혹시 이 쩌징청 기억나십니까? 전에 짱조리는 귀순하라고 보낸 부관이 바로 이놈인데요. 이 쩌징청이 말을 잘하고 왠지 사람한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놈을 보낸 거였었는데요. 이어 침민후에서 소식을 기다리는 짱조리니 마음은 그냥 바질바질 타들어갔다고 합니다. 과연 이 뚜리산 놈
계략에 빠져들까? 아니면 싫다고 팽개칠까? 아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. 만약 둘이 싸니 거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잡죠? 짱조리는 이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. 이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보고 하면서 그 쩌우징청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. 그래요? 어떻습니까? 둘이 싼 그놈이 귀순을 하겠답니까? 짱조리는 이 구동구동하고 뛰는 가슴을 억누르며 그 쩌우징청이 안색을 삼피는데, 하지만 이 쩌우징청은 환히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찌푸린 인상도 아니고 애매했었다는데요. 네 어르신, 제가 펑태성 대장군 정치 부름이라고 이 뚜리산한테 얘기하였었는데, 그런데 말입니다. 예? 뭐요? 짱조리는 긴장되어서 안절부절 못하는데, 그 뚜리산이 글쎄 짱조리 어르신을 뵙자고 합니다. 짱조리 어르신을 뵙고 이 상세히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의 결정을 내리겠다고요. 뚜리산은 어르신을 보고 그 침막한 산지골로 한번 올라오시라고 합니다요. 예? 그러자 순례천 장조샹 탕알호 간차오시 등등 장군들은 펄쩍 뛰는데요. 안됩니다 어르신, 이건 말도 안됩니다. 그 뚜리산이 어떠한 놈입니까? 그의 부친이 뚜로판이 있었을 때에도 이 장조리는 세 번이나 죽이려고 했었는데, 근데 뭐 지금 올라오라고요? 뚜로판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? 뚜로판이 이제 없는 이상 그곳은 범이 아가리 같은 곳입니다. 그러자 장조리는 이 두 눈을 찔끔 감고는 생각에 잠기는, 그 짱조린 역시 왜 이러한 생각을 못했겠습니까? 하지만 만약 안 가게 되면 그 뚜리산한테 내가 설계한 계략이 맞소 라고 스스로 밝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위쪽에서는 또 계속하여 뚜리산을 죽이라고 압박할 건데,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하고요? 하지만 요번에 침막한 산책거울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로 이 100분의 99는 죽은 목숨인데 말입니다. 그럼 이렇게 갈팡질팡하며 결심을 못 내릴 때 우리 여러분은 보통 뭘 하세요? 네, 지금도 그러한 풍습이 많이 있지만 그 시대에는 더 많았다는데요. 그것은 바로 수안밍, 즉 사주를 보러 갔었다고 합니다. 우리 한국에서는 무당이 엄청 유명하죠. 그 청나라 시기에 사주팔자를 보는 선생들이 엄청 많았었는데, 이 펑태성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은 뻐쥔펑이란 사람인데요. 이 뻐쥔펑은 두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. 맨날 검은색 선글라스를 척 끼고는 다른 사람이 사주팔자를 봐줬는데 그렇게도 용했다고 합니다. 보통 눈이 멀게 되면 이 마음이 눈이 열린다잖아요. 이 뻐쥔펑이란 사람은 펑텐성에서 이 제일 유명한 사주보는 선생이었다고 합니다. 이어 짱조리는 밑에 부하들이 다 모르게 조용하게 그 선생을 찾아가는데, 그러자 뻐쥔펑은 짱조린이 손을 만지고 이 얼굴도 만지고 하면서 한 시간 정도를 사주를 보는 거였었는데, 이어 얼굴 색이 이그러지면서 자 여기서 한 뽑아보시오 라고 하는데, 이 뻐쥔펑은 수많은 사주 젓가락들이 이 가득 담겨져 있는 사주 통을 이 가져다 짱조린 앞에 갖다 놓는데, 뭐지? 왜 내 사주 팔자를 보던 게 얼굴색이 똥색으로 된 거지? 짱조린은 그 수많은 젓가락들 중에서 이 한 젓가락을 뽑아서 선생한테 주는데요. 네, 이어 뻐쥔펑은 그 젓가락에 나 있는 구멍들을 척 만져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더니 입을 여는 거였었는데요. 선생은 지금 무슨 일을 하러 가고 있는 것 같은데, 그건 흉도지 싸우라고, 이 흉한 일은 많고 길할 일은 적네 그래야 라고 하는데, 이게 그러면 저 요번에 그 일정을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? 짱조린이 묻자 뻐쥔청은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었는데, 그것도 아닌 게 가요. 만약 보통 사람이 기었더라면 아마도 포기하는 게 좋겠는데 이 선생은 다르게 나왔어. 선생님 명은 너무나도 세고 세서 펑슝화지, 즉 불운을 행운으로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였답니다. 아 그래요? 그러자 짱조리는 당장에서 백은 스무냥을 척 꺼내 놓는데요. 선생님이 말을 믿고서 내 한 가보겠습니다. 만약 내 목숨이 붙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때는 이 더더욱 크게 인사 올릴게요. 네,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미신을 많이 믿었었다고 하는데, 지금까지 남겨진 문화유산이 짱조린이 대원수 저택에는 그 뻐쥔펑이 거쳐도 아직도 남아있었다고 하는데, 네, 이 짱조린은 그 뒤에 뻐쥔펑은 아예 자신이 거처로 모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매사매사마다 모두 다 이 사주 선생이 조언을 들었었는데, 펑슝화
좋아지라. 내 불운을 행운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지. 그렇다면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? 장조린이 그 치마간 산지고로 들어가 차비를 하자 이 밑에 장군들은 다들 식겁을 하는데요. 아우야, 그곳에 들어가면 이 열의 아홉은 무조건 죽음이다. 근데 왜서 그러한 데를 꼭 들어가야만 하는 건데? 만약 기어코 들어가겠으면 이 형을 함께 데리고 가라. 우리 태어나는 거 함께 못 태어나도 이 죽는 거 함께 죽자고 약속한 의형제가 아니겠니? 응? 함께 가자! 탕아후, 간차오시, 무화이, 정초이팅 등등 장군들은 너도 나도 함께 가려고 나서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장조리는 하하하! 저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. 근데 요번 거는 무조건 저 혼자서 가야겠습니다. 아니면 그놈들이 이 장조린이 뭘 두려워하는 줄 알 게 아니겠습니까? 자, 호랑이 굴로 안 들어가고 어떻게 호랑이를 잡는답니까?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. 장조린은 몸에다 권총 한 자루도 챙기지 않고 빈몸으로 그냥 평민 복장을 하고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. 이어 이랬자 하고 이 말을 재촉해서는 그 침막한 산지고의 나와 바리 안에까지 들어왔는 근데 말입니다. 어라? 근데 이놈들이 분명 소식을 들었겠는데 마중 나와보는 사람도 없는데요. 에헤이, 이놈들이 이거 내 허나사나 다섯 개 영을 거느리는 군사총통인데 말이다. 근데 이거 내를 이렇게도 맨즈를 알려준다고? 짱조리는 그 입구에서부터 놈들이 이 싸늘한 살기를 느끼는데요. 이 안쪽으로 계속하여 말을 타고는 그 두목들이 룸으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. 계속거라, 꼼짝달싹 말고 몸 수색에 협조해라. 네, 그것이 보초병들이 이 짱조리리 온몸을 샅샅이 수색을 하는 거였었는데요. 이 10명이 보초병들한테 포위되어서 이 제일 안쪽에 있는 두목이 룸으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. 어라! 저거 뭐야 저거? 그 짱조린이 눈앞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리고 이 너무나도 끔찍했었던 광경이 펼쳐지는 거였었는데 그것은 바로 두목이 룸 앞에 이 마당에다가 크게 모닥불을 활활 태우고 있었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모닥불 위에서는 이 큰 커다란 가마가 있었는데 그 가마 안에서는 이미 물이 벌렁벌렁하고 끓고 있는 거였었는데 네, 짱조린이 어떻게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? 전에 짱조린이 청나라 군대들한테 쫓기워서 이거 침막한 산지고 안에 들어왔었잖아요. 그때 청나라 관군들은 2만 명이 몰려들었었고 대표 하나를 뽑아서 그 뚜로판한테 보냈었는데 하지만 그들 태도에 빡쳐난 뚜리산이 그 대표로 온 사자와 함께 온 군사 25명을 처참하게도 학살했었는데 그때 그 학살 장면은 이 짱조린이 모두 다 두 눈을 똑바로 이 뜨고 봐왔었는데 바로 23명이 부하들 대가리를 이 베어서 가마 안에다가 툭툭 던져서 넣고는 부글부글 끓였었고 드디어 그 사자놈을 안에 통째로 넣었잖아요. 이어 뚜리산은 그 남은 두 명이 청나라 군사와 이 짱조린이 앞에서 가만히 인간 육수를 후루룩 하고 마셔대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. 이 장면은 짱조린이 평생 동안 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으며 매번 그 생각이 떠오를 때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시달리게 되었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오늘 또 이 장면을 보게 된다고? 그것도 이번에는 자신을 그 가만에다가 쳐놓을 수도 있다고?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미 다리가 풀려서 이 한 발자국도 더 못 뛰었겠는데 말입니다. 이는 짱조린이 인생에서도 제일 두렵고 제일 힘든 시기였었겠는데요. 속으로는 얼마나 와들와들 떨렸고 옷 안에서는 또 식은땀이 얼마나 바질바질 많이 흘렀을까요? 하지만 짱조린 이놈이 표정 하나만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빙그레에 웃기만 했었다고 하는데요. 네, 그도 잘 알고 있었겠는데요. 만약 이 기싸움에서 패하고 덜덜덜덜 떨게 되면 그 뚜리산한테 오히려 꼬투리가 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. 이어 두목들 룸으로 들어가자 그 안에는 이 수백 명이 마적대들로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. 에? 문이 열리면 짱조린이 들어오자 이 마적대 놈들은 그 짱조린을 쏘아보면서 우두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. 그들 손에는 이 칼이며 도끼며 비수며 목재톱이며 뭐 별아별거가 다 쥐어져 있었는데요. 이어 그 짱조린은 꽁꽁 에워싸고는 다들 그 두툼한 가슴 근육으로 꽉꽉 밀어대는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그 험상궂은 면상들을 짱조린이 얼굴에 딱 붙이고 하고 이 황소들 같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고 합니다. 다들 당장에서라도 그 짱조린을 잡아먹을 기세였었는데 짱조린은 놈들한테 낑기워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이 숨도 안 올라왔지만 그 마적대들이 면상을 하나하나 째려보면서 도저히 기죽지 않았었는데 뚜리사 형님!
이거 환영식이 너무 과한 게 아니오. 내가 형님한테 그 벼슬을 추천하려고 온 건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게요? 놈들이 너무나도 꽉 조여와서 이 숨 넘어가듯 한 짱조리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요. 그러자 하하하하 어 왔니? 야들아 길을 비켜드려라. 오늘 우리 저녁 반찬에서 국거리가 될 놈이다. 국거리라고? 짱조리는 아까 불렁불렁 끓어버지는 그 가마가 생각나면서 또 등골이 오싹해나는데요. 그렇게 뚜리산이 면전에까지 막 밀려가자 네, 이 뚜리산 이놈이 꼬라지는 아주 가관이었다고 합니다. 전에 뚜러판이 앉았던 두목이 의자도 이 냈다버리고 더더욱 크고 더더욱 위험이 있어 보이는 황금색 의자에 척 앉아있는 거였었는데요. 이놈이 온몸에는 황금으로 된 악세사리들로 쫙 도배를 하였는데 이놈이 권총도 이 황금색 나는 리볼버 권총이었다고 합니다. 뚜리사는 그 황금색 나는 리볼버 권총을 휙휙 돌리면서 그 짱조리는 째려보는데요. 어이 짱조리나 왜 왔니? 어? 왜? 나를 보고 정부군으로 귀순해라고? 내를 칭막한 산지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확 어떻게 해보려고? 에? 어이 이 짱난쟁이야 니네 내 모조딘가 하니? 너희 그 아둔한 계략에 내가 빠져들게? 에? 야들아 그 가마의 물이 다 끓었니? 우리 저녁 국거리가 마지막 유언이 끝나면 냉큼 집어넣어서 푹 끓여라. 에? 그러자 짱조린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데요. 뭐야 이미 내 계략을 꿰뚫고 있었어? 그때 짱조린이 복잡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? 우리 대충 상상해봐도 알 수가 있겠는데요. 그러면 만약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들이 짱조린이었다면 이러한 난관은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? 또 그렇다면 이 난세 영웅 짱조린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았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